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그때그때 국회의원도 40명씩, 40%씩 바꾸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새로 뽑는 게 좋다 해서 이제까지 하던 놈들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40%나 교체했는데 정치가 별로 안 달라지네.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밖에 못해요. 5년. 그래서 어쨌거나 한 번만 하고 그냥 물러갔다 이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또 같아. 또 보다 보니까 또 옛날 영화가 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 한 번 하는 것도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정치가 바꿔야 되는데 개개인의 임무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냐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집단을 바꿔야 되고 정치하는 세력을 바꿔야 되는 그걸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고 사람만 바꿔가지고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치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오늘의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뭔가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저하고 걔네가 다를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안 바뀌면은 더 힘들 것이다. 정권이 안 바뀌면은 아마도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면서 마음을 접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너희끼리 해먹으라 그래. 정치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쁜 정치가 그 빈자리를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또 큰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정권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정권만 바꿔서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거냐? 경제정의가 살아날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 세력들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이 손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선거제도로부터 비롯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얘기를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선거구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이제까지 선거만 하면은 야당은 1명 내지 2명만 당선됩니다. 18명 중에 16명, 많을 때는 17명은 늘 여당이 당선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당선. 그전에는 한나라당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거만 끝나면 욕합니다. 아니, 그 동네는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만 뽑아주느냐. 뭐 그렇게 욕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산 시민들이 정당 투표할 때 투표한 거 보면은 새누리당은 항상 54% 많으면 적으면 52%만 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반 약간 넘는 부산 시민들이 새누리당 투표하지 나머지 40% 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누리당 안 찍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을 보면은 18명 중에서 16명 거의 90%가 늘 새누리당이 뽑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선거 제도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잘게 나누어 가지고 소선거구, 송파갑, 송파을, 강동갑, 강동을 잘게 나누어서 거기서 한 명씩만 뽑는, 그리고 한 표로도 많으면 다 당선시키는. 그러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당선된 사람은 한 표로도 많으니까 당선됐으니까 자기가 정당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뭐 한 표로도 많아가 당선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선된 사람의 평균 득표율이 55%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45%는 즉 선거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국민의 45%는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표는 어디 갔어? 쓰레기통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찍은 사람은 54%밖에 안 돼요. 지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52%밖에 안 됐어. 52%. 근데 의석은 94%, 92%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부산 시민 중에 30, 40%는 자기 뜻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이런 선거제도를 10%가 지지하면 10%의 의석을 가져가고 50%가 지지하면 50%의 의석을 가져가는,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있느냐?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뭐 다른 데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독일이다,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다, 벨기에다, 스웨덴이다, 다 국민들이 찍은 만큼만 가져가요. 찍은 만큼만 가져가는. 이제 이런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은 아, 영남이니까 어느 당이 무조건 유리하고 호남이니까 어느 당이 무조건 가져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지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당 공천받았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당선된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공천받는 게 중요하지 유권자들에게 가는 게 중요해. 제가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제가 창원에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민원은 힘센 당에 가야지 왜 저처럼 힘이 없어서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힘이 진짜 많이 드는데, 힘센 사람들 그 새누리당 가면 민원 더 잘 해결됩니다. 글로 가시죠. 어떤 데는 그렇게도 얘기하면 안 가요. 왜? 그분들은 민원 중시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리고 공천 주는 사람, 다음에 공천 또 줄 사람에 줄 서야지 국민이 공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을 안 쳐다보고 공천 주는 위에 사람만 쫓아다니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민들이 찍은 만큼 당선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은 공천이 중요하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쳐다보는 정치로 바꿀 수.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을 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5%가 지지하면 딱 5%의 득 갖는. 예를 들면은 지금 정의당 같은 정의당에게 지난번에 국민의당까지 나오는 바람에 정의당이 엄청 손해본 선거가 지난번 4월 선거였어요. 근데 그 엄청 손해본 선거이지만 그래도 그 선거에서 정의당이 몇 퍼센트 얻었는가? 7.3%인가 얻었잖아요. 그 7.3%를 독일에서 얻었다. 독일 선거 방식으로 했다. 그럼 7.3이면 의석이 몇 석이냐? 21석이에요. 정의당의 21석이면 지금 뭐 세월호 특이니 뭐 백남기 농민이 어떠니 이런 문제가 다는 해결이 안 돼도 몇 가지는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몇 가지는. 정의당과 같이 확실한 당이 원내교수단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정의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거 다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의당이 저거는 막아야 되겠다, 저거 하나는 확실히 막아야 되겠다 하고 발목을 꽉 잡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정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정당 하나가 더 생겨나면은 정치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참 괜찮은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왜 저 당에 있을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좋은 데네 본 분을 제가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참 괜찮은 분 같은데 왜 저 당에 있을까? 우리 당에 오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 제가 있는 당에 오면 당선이 쉽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걸 아니까 말을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에 가도 21석이 금방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지역주의 같은데 연연해하지 않고 공천을 주는 보수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껏 자기 색깔에 맞는 당에 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들도 그 밤낮 그 나물에 그 밥인 그런 당이 아니라 좀 새로운 그런 당들이 그때그때 국민들의 평가 속에서 생겨나고, 또 그런 당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다수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는 날은 앞으로 안 올 거예요. 순서로 제1당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순서로 반 이상을 갖는 날은 이제는 안 올 거예요. 과거에만 존재하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정의당은 아직 대선 방침이 안 정했지만 그렇게 저는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의당이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큰 가치는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의당도 기여해야 된다. 정의당의 작은 이익 때문에 정권교체라는 큰 이익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권만 교체되면 되느냐? 대통령 한 명만 달라지면 뭐가 변하느냐?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한 명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좀 괜찮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여권이 돼가지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30년 해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천에는. 30년 집권하려면 대통령 6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는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정치의 물갈이를 선진국형 정치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이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에게 맡기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솔직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바꿔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꾼 나라들, 뉴질랜드 또는 바꾸려고 했던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제가 대통령 후보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당선되고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약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이 연합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시키고 공약대로 당선되고 1년 이내에, 영국이 그랬거든요. 정권을 바꾸면서 1년 이내에 선거제도 변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통과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거부할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룰을 바꿔야 우리가 아까도 제가 모두의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민이 안 뽑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그런데 뽑자마자 다 국민들이 정치인이라면 안 믿습니다. 국회 제일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불신합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왜 그렇게 불신합니까? 그거는 그 정치가 개개인의 얼굴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자체를 바꾸는 거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어찌 보면은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그리고 약자든 강자든 함께 동반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기를 다 원하는데 그런 사회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저는 가능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정치가 바뀌면 가능하다. 정치는 언제 누가 바꾸느냐 사실은 국민들이 바꾸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정권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이 국회, 더 큰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대통령제의 폐단도 많지만은 국회가 잘못 뽑히고 있는데 잘못 뽑히고 있는 국회에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서 주면은 이게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게.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 개혁은 정치 세력의 개혁이고 그걸 이뤄내는 일, 정권 교체와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 세력의 교체 이를 이뤄낼 때 드디어 우리는 경제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비록 아직 원내교섭단체도 아닌 작은 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힘이 없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른 수준만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 후진국에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일은 요원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줘야 될 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다시 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